안녕하세요. 20대 영어 시작하기에 영시요. 아마추어 같이. 안녕하세요. 20대 영어 시작하기 영시의 썸머 원지입니다. 예, 저희 너무 오랜만이죠. 또 오랜만이에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우리가 진짜 열심히 찍고 초 편집해가지고 올리려고 했는데 업로드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못 올렸어요. 약간 뒷목 잡고 넘어갈 뻔해가지고 편집 3번 했습니다. 같은 거 3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이번 주 토요일에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금 다시 재정비를 하고 평온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은 네. 그 20대 초반 박지영님께서 썸머니한테 장문의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박지영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그래서 좋은 질문. 거기에 질문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궁금했고 좀 공유를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너무 이게 장문이지만 다 읽으면 프라이버시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을 위주로. 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20대 초반이시다 보니까 확실히 미드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죠? 그쵸. 저희 근데 시청자 중에 3, 40대, 50대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바꿔야 하나. 성인, 뭐지? 성인의 영어 시작하기. 그렇죠. 모르겠다. 아무튼 그 이거는 이상한 말이었고 아무튼 네. 그래서 지영님께서 기초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미드를 공부를 하는 게 괜찮은 건지 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봐 주셨거든요. 네. 어땠습니까, 선모님? 굉장히 좋은 질문이구나. 네. 왜 옛날 프렌즈 시대 때부터 프렌즈 시대 때부터 막 프렌즈로 공부해가지고 영어 엄청 잘하게 된 사람 이런 거 막 설 이런 썰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렇죠. 프렌즈만 가지고 나는 어릴 때부터 미드로 공부해라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기초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미드로 공부하는 거 미드로 공부하는 거 괜찮으세요. 근데 이 공부량을 적정하게 본인한테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그거를 다 공부한다는 생각보다는 한 줄을 공부하더라도 이거 내 거 만들고 가겠다. 이런 느낌? 양보다 질. 양보다 질로 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어떤 분을 이제 코칭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신대요. 많이 그냥 무조건 많이 듣는 게 중요하다. 아, 그래서 미드도 이렇게 자막 가리고 몇 번 똑같은 거 계속 봐라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건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양보다는 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냥 무조건 들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100번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을까? 그건 맞아. 그쵸? 이게 산이 산인지 모르고 산을 계속 들어. 근데 산이라고는 안 가르쳐줘. 그럼 산이 산인 걸 어떻게 알지? 우리는 성인들이니까 들어서 느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그래요. 바로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보면서 꼼꼼하게 이건 무조건 이 문장 내가 오늘 공부하는 거는 내 거로 만든다? 라는 생각으로 해주시고 기초가 부족한데 미드로 공부하시는 거는 그럼 미드를 좀 쉬운 거를 선택해주세요. 어려운 거 막 House of Cards 이런 거 되게 어렵거든요. 정치 얘기라서 그런 거 말고 지영 씨는 지금 Modern Family로 공부하시는데요. 좋은 거 같고요. 이걸 딱 들었을 때 아 내가 흐름은 이해가 된다. 어느 정도는 한 뭐 50% 넘게 이해가 된다 라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넘어가면은 아마 공부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실 거예요. 미드로. 지쳐. 그리고 저는 자막을 보고 순서는 상관없는데 자막을 보고 스크립트 공부하고 이게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알고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다시 들으시면 이게 거의 100%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내 거가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네. 100번 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다음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희 이영시 에피소드 3편을 보시면 저희가 테드 듣고 이렇게 따라하는 편이 있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은 여기 아이버튼 눌러서 가지고 여긴가? 네, 나중에 이거 영상 끝나고 아이버튼 눌러서 보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내용에서 받아쓰고 스크립트랑 비교하고 따라 읽고를 하려고 하시는데 너무 테드가 어려우시대요. 그래서 프렌즈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기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구나. 테드는 지금 테드랑 미드 같은 거는 중급자 이상?
부터 추천을 해드리는 방법이에요. 맞아. 테드가 좀 전문적인 편이에요. 테드가 어렵죠. 어려운 편이죠. 그러니까 네. 본인이 테드를 공부해도 어렵지 벅차지 않다 하시면은 하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굳이 테드로 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저희가 대신 그 전에 알려드렸던 왜 뉴스 쉬운 영어로 그것도 I 버튼에 띄워놓을게요. 패러프레이즈 해가지고 레벨 3, 3단계로 이렇게 그게 훨씬 좋겠다. 이게 더 쉽게 나올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학습 자료를 선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네. 지쳐요. 그렇구나. 금방 나가떨어져요. 테드 하나도 못하고 이제 아 나 영어 못하겠다 이러는 그래.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거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거는 딱 스크립트를 봤을 때 한 모르는 단어가 20% 정도 있다는 느낌? 그걸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 정도? 네. 그럼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 이건 진짜 저도 궁금해요. 뭘까요? 썸머님이 영어 공부를 정말 스스로 힘으로 10년을 넘게 하셨어요. 맞죠? 10년 정도 하셨죠? 그쵸. 완전 빡세게 네. 한 거는 한 5년? 네. 그래서 한 그렇게 5년? 막 몇 년씩 하고 계시는데 막 하다 보면 지루하고 그런데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원동력!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전수해 주십시오. 진짜 질문 좋은 질문이에요. 진짜 한 달 이상도 힘들어요. 혼자 힘으로 하기에는. 좋은 질문인 네.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듣고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난 어떻게 공부했을까 영어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되게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본인이 본인을 알아야 돼요. 그게 참 어렵잖아요. 소크라테스도 모른다고 한 본인을. 소크라테스 한 말 진짜 공감 많이 하는 게 내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그렇지. 알라. 그러니까 내 성격을 알고 내가 어떻게 공부할 때 효율적인지 알고 내가 어떻게 공부할 때 재밌게 할 수 있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약간 엑스트로버티드예요. 그게 뭐죠? 그게 외향적이에요. 아. 외향적인 사람이라 밖으로 나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사람을 만날 때 에너지를 얻고 영감을 받아요. 맞아 맞아 진짜 그래요. 사람이랑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모임을 항상 했어요. 오. 사람들이랑 영어 모임을 스토리 같은 거요? 3년 정도? 한국에 있으면서 그냥 영어 모임을 3년 정도 다녔고요. 네. 그 일주일에 3회씩 가는 거였거든요. 네. 3회씩 가서 1시간 한 번에 가면 3시간씩 있는 어쨌든 자신한테 맞는 공부법을. 그래서 저는 되게 지루한 거 못 참아서. 네. 그래서 저는 그 ENTP형이에요. ENTP형이. 나랑 비슷하다. 아 그래요? 뭐냐면 어쨌든 막 새로운 거 좋아하고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거 좋아하고 맞아.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지루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막 계획 세우고 이러는 거 잘 못해요. 계획 세워서 엄청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잘 힘들어해요. 근데 어떻게 그게 열심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방법을 네. 시간만 정해놓고 네. 그 방법을 되게 바꾼다던가 그래서 영어 모임 갔다가 노래로 영어 공부했다가 미드로 영어 공부했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는 게 좋겠네. 그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네. 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막 하면은 괜히 distracted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 하나를 마스터하고 넘어가서 마스터하고 이런 거를 더 효과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코칭을 받으시면 그렇죠. 어떤 그건 갑자기 비즈니스 홍보가 아닙니다. 진짜 홍보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진짜로 잘 깨우쳐주세요. 자신의 능력을. 감사합니다. 진짜요. 아니 그냥 네. 다 테스트가 있어요. 저는 원래 있는 테스트 그 입증된 테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테스트를 몇 개 해드리고 거기 알맞는 공부 방법을 추천해드리거든요. 근데 그거 본인이 그냥 하시다가 좀 수정해 나가시면 되긴 되는데 사람마다 공부 방법이 되게 다른데 나는 막 되게 내향적인 사람인데 막 영어 모임 가가지고 계속 맞아, 사람들 맞아. 만나면서 공부하라 그래. 그럼 잘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안 맞아. 근데 나 같은 사람한테 5년 동안, 10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데 집에만 앉아서 공부하라 그래. 그럼 전 절대 안 맞거든요. 안 맞지.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성취가 중요하니까 성취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부법을 찾으시면 돼요. 저는 재미가 극대화되는 공부법을 계속 발견한 거고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게 다 달라요. 영어 공부라고 좋은 영어 공부법이라고 나한테 다 맞는 게 아니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죠. 어려워. 꼭 영어 공부에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미드 공부법이 좋다고 해서 나한테 다 맞는 게 아니니까 그걸로 영어가 뭐 재미없거나 그렇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질문 다 끝났습니까? 네. 뭐 그래서? 네. 그래서 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약간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감동적. 근데 저도 아직도 영어 잘 못해요. 아니, 하지만 완벽하지 않고. 아, 아까 그 말 있었잖아요. 토익. 아까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 전무님이 처음 토익을 봤을 때 500점대가 나왔대요, 여러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 되게 만족했어요, 500점. 그러니까. 그래서 500점대 나왔을 때 네. 제가 영문과였거든요. 네. 그때 아시겠지만 제 저를 저의 홈페이지나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충격을 받고 여러 가지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아, 공부해야 되겠구나, 여름방학 때. 그래서 여름방학 때 2개월인가 3개월인가 바짝 토익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700점대가 나온 거예요. 710인가 30인가 그런 식으로 700 초반대가 나왔어요. 아, 이렇게 하면 공부되는구나 했는데 약간 문법적인 지식은 늘었어요, 확실히. 그렇지. 문법책을 한 두 번 정도 본 거니까. 근데 영어 말은 못하겠더라고. 똑같아, 점수만 똑같아. 오른 거예요. 어, 그래서 뭘 했냐면 그때 그렇게 하고 어학연수를 갔던 것 같아요. 캐나다로 어학연수. 네. 근데 제가 어학연수 가서 남들처럼 공부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저 진짜 놀았어요. 놀거나 아니면 인턴십을 구해서 인턴을 했어요. 튜터랑 인턴십 하면서 영어가 늘었지 학원 가서 영어 늘어진 않았어요. 진짜. 그리고 막 네. 그때 전 진짜 한국 사람들이랑 절대 얘기 안 해야지 이런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진짜 한국 사람의 친한 언니 한 명 있었어요. 되게 친한 언니. 네. 그 언니랑도 계속 영어로만 얘기하고. 오. 안녕 현경 언니. 이름 현경 언니. 보시고 계십니까? 현경 언니랑 진짜 영어로만 얘기하고. 네. 한국말로 얘기 안 하고. 네. 친구들도 다 외국인 친구로. 꼭 캐나다. 잘 놀았네, 잘 놀았어. 캐나다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계속 이것만 했던 것 같아요. 외향적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700이 나오고. 그래서 네. 어학연수 6개월 갔다 왔는데 진짜 영어 공부를 막 엄청 토익 공부를 한 거 아니잖아요. 네. 진짜 실생활 영어를 했거든요. 네. 그 갔다 와서 토익을 봤는데 900점대가 나왔어요. 대박. 그래서 아, 토익 점수는 토익 자체는 좋은 시험이구나. 우리가 너무 토익에 매달리면 안 좋지만 그냥 영어 공부하면 그 영어 실력을 뽑아주긴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해주긴 해요. 그래서 토익을 위한 공부를 하면 안 좋고 막 지금 취업해야 돼서 단시간에 200점 올려야 돼, 300점 그렇지. 올려야 되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전 진짜 영어 공부를 하면 진짜 영어를 위한 영어 공부를 하면 나중에 몇 개월 후에 뭐 6개월, 1년 후에 토익 다시 보면 올라 있어요. 너무 토익 공부, 시험 공부에 막 얽매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토익 공부하면서 문법은 확실히 배우죠. 배우고 공부해서 그게 나중에 해야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긴 했어요. 아, 또 하나 질문 있었어. 네. 문법 공부를 같이 해야 되나? 네. 같이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네. 문법 공부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사람마다 공부법이 다르긴 해요. 네. 근데 저는 했고.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문법 공부를 하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애기 때 배우면, 초등학생 때, 이럴 때 배우면 문법이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습득이 되니까. 근데 저는 진짜 20대가 넘어서 배웠으니까, 20대에 배웠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지. 이렇게 안 들어와. 그래서 그때 문법 공부를 전 했어요. 난 3개월 동안 진짜 문법 되게 열심히 해. 책 계속 보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궁금증이 해소되었나요? 이거는 영어 공부하면 다들 느끼시는 그런 거일 것 같은데. 네. 혹시 더 궁금하신 거는 메일이나 코멘트로. 네, 코멘트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많이 쌓이면 또 이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도움이 네. 되셨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헷갈리는 거 있으면 막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한 선배님의 코칭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웹사이트 들어오시면 www.startenglishnow.net 그렇죠. 그렇게 들어오시면 궁금하신 분들은 놀러 오시고요. 아까 안 보신 분들은 느낌표 눌러서 관련 영상 보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Thumbs up! Thumbs up! 해주시고 저희랑 같이 계속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화요일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저 지난주 너무 영상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
저희는 이번 주 토요일 영어회화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